저 산 쪽에서 막 개기는 소리가 나요. 야, 이 산도 무섭다. 어, TV를 유리를 깨놨네. 어떤 용도로 썼던 건물인지 모르겠어요. 일단 가봐야 돼요. 보니까 개인 소리 가까이서 들린다. 길이 더 무서워. 건물 일단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. 여기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 있는데 내가 그걸 미리 말해버리면 너무 무서워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물론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부를 보니까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아요. 이게 뭔 소리야? 짐승 소리 희한하다 이거 소리. 무슨 사람 웃는 소리야 이거.
누구 있어요? 그 있으면 얘기 좀 합시다. 이게 다 산이에요. 거울 있죠? 여기 거울 있어요. 거울 지금 마주 보고 있죠, 여러분들? 제가 저번 방송 때뭘 했습니까? 거울이 마주 보고 있으면 어떻다? 이거를 철거를 하다가 중단이 된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. 중단이 됐는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, 지금.
시선은 꽤 좋아 보여요. 물론 내가 여기 시술 보러 온 건 아니지만. 하다가 갑자기 손을 놨어요. 여기는 굉장히 깊숙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사람 소리, 차 소리 들릴 리가 없어요. 여기 사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. 물론 소문이 있습니다. 위치가 위치인 만큼 여기가 고객들이 이용했던 손님들이 민간인은 거의 없고 거의 군인이었대요. 누구 있어요? 소리 들린다. 뭐 센 파이프 같은 걸로 싹 끄는 소리 들린다. 뭐 끓는 소리인지 끄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. 소리 잘 들어보세요. 뭐 끄는 소리 들려 자꾸. 지금 바람 안 불어요 여러분들. 어제 저는 바람 안 붑니다. 찜질방이었죠, 여기가. 온천이에요, 온천. 확실한 거는. 사우나, 같아. 찜질하는데. 거기 같아요. 여기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, 내가 소문을 미리 말해버리면, 미리 말해버리고 내 얘기 들어오면 졸라 무서울 것 같아, 진짜. 일단은 제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.
사연이라기보다 그냥 들은 소문입니다. 야, 난 어디로 나왔지, 내? 뭘 찾았어? 뭘 찾았어 이게? 이게 지대가 높은데. 장난으로 들어갔다면 큰일 날 것 같은데. 아니 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. 자꾸 여자 소리가 들려. 여기가 어떤 소문이냐면 뭐 사연은 딱히 길진 않아요. 소문이 딱히 길진 않는데 여기가 그 뭐야 뭐 자살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주인이 여기 주인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대요. 다섯 번이나. 그리고 여기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게 아니고 이 근처에 군부대가 많아가지고 군인 손님들이 있었대요. 왜냐하면 여기 아니면 딱히 이용할 데가 없거든요. 여기 하면 딱히 이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손님이 꽤 많았대요. 휴가 나온 군인들을 많이 이용하고 이랬대요.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주인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이게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다섯 번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인가 철거인가 뭔가 다른 거 하려 했는데 거기서부터 중단이 됐어요. 또 원래 철거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유리를 다 깨놔요, 창문에. 철거를 할 때. 이건 철거야. 리모델링 같은 거 아닌 것 같아요. 철거예요. 유리를 다 깨놨거든요. 보세요. 여기도 유리 다 깨놨거든. 비행기 지나간다.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로등이 한 개가 있어요. 지금 이 길 자체에 한 개가 있어요. 저 멀리 나가야 가로등 하나 더 있고 원래 여기는 여기까지는 가로등이 없었대. 원래 가로등이 없었는데 예전에 여기서 뭔 일이 생겼대요. 이 길에서. 그래서 일부러 지금 가로등을 만든 거래요. 그 이후부터.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네. 식당 같기도 한데.
근데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. 철거 작업을 하고 있으면 뭐 장비 같은 게 있거든요. 제가 보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누구 있어요? 안에 누구 있어요? 그 있으면 얘기 좀 합시다. 새끼, 나랑 대화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, 지금. 일단 여기는 뭐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. 그냥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. 옆에 있길래. 뭐 식당인 것 같은데 식당을 운영했던 흔적 같은 건 없어요. 식당에 사용했던 직기용품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영덕인 것 같은데? 대산이 있고. 여기가 이게 분위기를 봐서는 여기 마을로 가려면 진짜 5km 나가야 돼요. 5km. 그나마 민가가 많은 마을로 가려면 여기가 원래 짓기 전부터 예전에는 딱 공동묘지였을 것 같지 않아요? 여러분들 보기에는. 이 뒤에도 산이고 저쪽도 산이거든요. 지금 안 보이지만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저쪽에는 가로등이 없어요. 이 뒤에도 산이고 산으로 완전 둘러싸여 산으로 완전 둘러싸여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방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연가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건물을 짓기 전부터 연가돼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터깃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터 자체를 자리 잡은 그런 연가들 막 우글우글 하는 것 같아요. 보니까 근데 산속에 뭐
뭘 짓는다고 해가지고 꼭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. 물론 연가들은 있겠지만 그 연가가 일반인한테 이게 나타나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. 여기는요, 보통 흉가나 폐가에 가면 여러분들,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안 그래도 이게 안 좋은데 이게 골 배치까지 이게 귀신을 부르게 만들었네. 근데 이거 주인 인테리어 설계한 사람 그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아니 터가 안 좋으면 풍수 인테리어라도 좀 잘 해놓던가 공부를 해서 잘 해놓던가. 풍수 인테리어도 완전 엉망으로 해놨어. 그거라도 잘 해놓던가. 잠깐만요. 이렇게 꼬였어 선이. 이쪽에 여러분들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기둥 가운데 지금 화면 가운데 보세요. 연가 얼굴 있어요. 기둥에도 붙어 있어 지금.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. 누구 있어요? 냄새는 안 나는데. 이야, 시설 좋다. 여기가 숙박 시설이었죠. 여기는 야 이거 펜 모텔을 해야 돼 이거. 무슨 소리야? 누구 있어요?
뭔 소리야?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려서 아래 누구 있어요? 아래 누구 있어요? 그 있으면 얘기 좀 합시다. 철거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놓고 사람만 나갔어. 와, 진짜 소름돋아, 이게. 보통 장소에 따라서 여기는 사람이 무섭든지, 사람이 있을까 무섭든지, 아니면 귀신이 무섭든지, 둘 중에 하나인데, 여기는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서워. 둘 다 무서워, 여기는.
사람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. 왜 자꾸 이상한 잡소리가 많이 들리지? 우와! 아니, 긴 소굴이네, 이게 나. 오, 잠깐만! 왜 이래, 씨. 여러분들, 이게 1층이 로비고, 1층이 로비고, 지하가 사우나고, 목욕탕이고, 여기가 숙박을 했던 데 같아요. 보통 어딜 가도 특정 위치에만 영가들이 몰려있는데, 여기는 전체적으로 깔렸어. 움직이네, 지금. 너무 이게 소름돋게 막 움직여 이게 그 스파이더맨이 타듯이 여기서 벽을 해가지고 천장을 해가지고 막 타 이렇게 그래, 왜 이렇지? 어? 어? 놀래라. 와, 놀래라, 진짜. 와. 으씨. 아니, 씨. 어. 나 여기 살인할 것 같아. 왜 주인이 바뀌는지 알 것 같아.
이방 여자 있었는데, 이 방에 여자 있었거든요. 여자가 졸랑 못되게 생겼어, 지금. 그 눈이, 쪽빛한 눈 있잖아요. 쪽빛한 눈. 쫙 찢어졌는데 쪽빛한 눈.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눈 있잖아요. 지금 화면 딱 가운데 보세요. 딱 가운데. 여자가 있어, 이게. 화면 딱 가운데 보세요.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제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, 물론. 가르마 좀 탔어요. 가르마 좀 탔어요. 잠깐만. 근데 얘는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. 여러분들 제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 보는 거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여기 이 방은 이 마치 이게 맨 첫 번째 본방 여기서 내가 동작을 봤거든요. 이 소리 뭐야? 바람 불어? 소세지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. 소세지. 내일 백구가 때 줄 소세지인데 이걸 좀 애기 양가다 먹으라고 주고 와야 되겠어요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 이거? 아 씨발 그 소리다 그 소리다. 여러분들 조금 전에 천장에서 뭐 기어가는 소리 들었어요? 이 소리 크게 들렸는데? 들었어요? 천장에서 뭐 기어가는 소리 들었잖아요. 나 이거 뭔 소린가 했어. 나 순간적으로 이게 뭔 소린가 했어 나는. 방금 영가가 이쪽으로 지나갔어요 방금. 근데 깜짝 놀래 이게 뭔 소린가 싶었네. 여기서 저쪽에서 끝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. 지금은 바람 부는 소리야 지금은. 나 이게 순간적으로 바람 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들었죠? 이 바로 위에서 났다니까. 아까 그 소리 날 때는 지금 이렇게 바람 안 불었어요. 지금 바람 불어서 들리죠. 오늘 강풍 예보 없었는데 오늘. 아 이러면 곤란한데. 아. 개 짖는 소리가 왜 나지? 개 짖는 소리가 지금 저쪽에서 나거든요. 안 나던 위치인데. 갑자기 바람 부네.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좀 곤란해.
방송하기가요.